자, 안녕하십니까. 유재준 미시장입니다. 유재준 미시장의 뉴스 플러스. 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추석도 끝나고, 오늘부터 아마 출근을 하셨겠죠? 예. 아무튼 그건 그러고,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리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 이름은? 조용필. 이런 거, 이게 쉽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처음 뉴스.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상당한 가치가 감소. 9월 9일 뉴스인데 제가 놓쳤는데 제가 보고 있고, 아, 이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가격은 봄으로 향하는 재고 과잉 공급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8월에 QV라고 하죠. Quarter Average Value House Price Index는 7월 분기 4.9% 하락 기반으로 8월로 마감된 3개월 동안 전국 가격이 5.5% 하락했음을 나타냅니다. 전국 평균 집값은 97만 3,84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에 그쳤습니다. 동기 대비 그래도 많이 100만 달러로 제가 봤었는데, 아무튼 웰링턴은 1월 이후 가치가 14.7% 하락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였으며, 오클랜드는 같은 기간 동안 10.2% 하락했습니다. QV 제너럴 매니저인 데이비드 나이젤은 신용 부족이 금리 인상이 공급 과잉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맨 끝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모기지 이자율이 정점에 가깝다고 제안한 반면, 다른 평론가들은 집값이 향후 12개월 동안 25%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퀸스타운은 주요 중심지 중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타운은 평균 가치는 올해 4.3%, 이번 분기는 1.5%를 포함하여 2022년 8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18.6% 증가했습니다. 뭐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일부 경제학자는 지금 모기지 이자율 정점이다. 뭐 지금 어제도 올라갔는데 0.75 올라갔는데, 이거는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으니까 더 올라갔다고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떨어진다에는 25%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떨어지겠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퀸스타운은 아직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대 심리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제가 볼땐 퀸스타운도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번에는 전 내년까지 살아남는 곳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은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예, 뭐 집값이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식료품 요금이 곧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식료품이 가파른 가격은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 비용 압박으로 인해 단기간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업체가 식품협동조합에 부과하는 비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는 8월까지 1년 동안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포메릭스 푸드 스토프 뉴질랜드 그로서리 슈퍼 서플라이 코스트 인덱스는 또한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제품의 수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업체 비용은 슈퍼마켓 선반의 식료품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아무튼 뭐 근데 저는 왜 인플레이션이 이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냐면은, 보통 미리 보면은 미리 지금 최소한 6개월 전, 1년 전에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미 최고값에 이미 내년도 물량까지 다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 때문에라도 가격이 내년 초반까지는 계속 상승을 할 거다. 근데 이걸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자율 상승이다. 예,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회장이었죠. 연준 의장이 했던 20%까지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았던 게 있는데, 경제는 폭망이었죠. 제가 볼 때는, 그 저도 지금 모든 거를 지금 다 그냥 관망하는, 잘 지켜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시간이 또올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20%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올릴 것 같고, 왜냐면 요즘 파웰이 계속 그폴 볼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 롤 모델이나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식료품 가격 나왔는데 뭐 그렇죠. 뭐 어디 여기 비용 저기 비용 이게 그 인건비도 오른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밀 가격 때문에
거의 뭐 이게 거의 올인으로 가지 않을까 올라가는 거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예, 집값 이거 집값이 된다. 예, 식료품 대금이 곧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코비드-19 신호등 폐지, 에어뉴질랜드 마스크 없는 비행 발표. 난참 모르겠어. 얘들 막 막을 때 엄청 막다가 뭐 가능 괜찮긴 해요. 지금 뭐 거의 외국 이제 유럽 쪽은 거의 마스크를 안 쓴다니까. 아무튼 에어뉴질랜드는 마스크 의무를 버리면서 비행 중 승객들의 미소를 감추기를 희망합니다. 회사는 오늘 정부가 입고하는 국제선 또는 국내선 항공에서 안면 마스크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한 후 내일부터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마스크 의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유젠드의 최고 고객이자 영업 책임자인 렌 그래피티는 고객이 원할 경우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예. 좀더 읽으면 그래피티는 마스크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고객 승무원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작별을 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푸니까 모르겠어. 하여튼 얘네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뭐 정치가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애매합니다. 예, 어떻게 뭐 오늘 뉴스 괜찮았나요? 예, 저 새로운 뉴스가 나면은 잘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